유튜브 채널 얼른 하세요. 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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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복. 제 뒤쪽을 보이세요? 부스들이 진짜 많아요. 체험거리도 있고요. 직접 미용도 해볼 수 있고 또 수의사회가 준비한 건강검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빨리 오세요. 원복! 원복! 혹시 친하다는 걸 좀 뭐 오! 물질까 물질까. 아, 물 달라고. 저희 매일 산책 안 나가면 애가 울어 가지고 네. 매일 나가야 돼요, 산책. 아, 진짜요?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씩. 근데 원래 이렇게 잘 노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좋죠, 저희한테. 오늘 더 신난 것 같아요. 친구가 생겼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곳으로. 반려견도 있고 반려인도 있는데 또 이 반려인도 있고 비반려인이 있잖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났으면은 킁킁킁킁킁. 아, 그러면 안녕 냄새 맡게 해주고 그러면 돌아섰다가 네. 또 킁킁 괜찮다 느낌이 들면은 손등으로 등 먼저 만지고 올려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등을 만질 때 꿈찌라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직 너의 손길이 무서워요 해요. 그래서 등에 손을 댔을 때 괜찮아 더 만져줘 하고 들이밀면은 이제 머리로 가서 쓰다듬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목적이 없으니까. 아, 저한테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내시고 싶으면 이제 강아지를 유혹해야죠. 간식 가져올게. 가방 메고 소풍 나왔습니다, 지금. 깨예요. 어머, 이름이 뭐예요? 하니. 하니야. 어머 어머 어머, 가방 안에 뭘 들었나 했더니 아, 간식이. 무슨 가방이에요, 언니? 똥가방. 기저귀하고 장갑하고 해놨지, 똥 사면은. 아, 진짜요? 아, 이거 저 휴지 다 들어가야지. 아, 가방이 이름이 똥가방입니다. 자, 아, 저거 하이팅하고 다 해야 해. 하니야. 안 한다. 하니야 손. 하니야. 하니야 손. 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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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친해지기 싫은가 봐요. 하니야, 이거 간식을 안 먹으려노. 하니야, 하니야, 안 먹어. 오늘 너는 패셔니스타야. 원래 그래, 야. 하니야, 나 절대 안 가. 하니야, 하니야, 맛있는 간식이 있어. 저도 반려견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네요. 우와, 슬프다.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 문화 공간에서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 루드킬은 반드시 신고해 주시고요. TNR이란? TNR이 뭐죠?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NR이 뭐예요? 네, TNR은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안전하게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서 안전하게 중성화 수술을 한 다음에 제자리 방사를 하고 그 뒤에 끊임없이 먹이 공급과 물을 주면서 사람과 길고양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네, 계속
이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늘나라에 간 동물을 발견한 그 장소와 가장 가까운 구청, 네, 만약에 뭐 남구면 남구청, 중구면 중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의 환경미화과에 전화를 하시면 네, 그 구청 담당자님들이 나오셔서 사체를 네, 데리고 가셔서 적어도 밟히고 밟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태화강 공원이 마치 외국의 센트럴 파크 같습니다. 외국인이 계세요. 하이파이브. 아, 하이파이브. 오, 하이파이브. 셋, 고. 리어손. 핸드, 핸드. 손. 리어손. 풋. 오, 예. 땡큐. 어, where are you from? 호주요. 호주. 네. 뉴질랜드. 뉴질랜드 옆에요. 네. Oh, it seems really nice that everybody can bring their dogs out to meet each other. In Australia, everybody has big dogs like him. And everybody keeps their dogs home. So the dogs don't see each other. Yeah, it's really nice to see a festival where all the dogs can get together and play together. And it's a good way for the owners to make friends as well. Pet Festival, Diego! 엄청 귀엽죠? 오늘 축제 현장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었어요. 아, 앞으로도 울산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반려인 여러분 파이팅! 반려견 여러분 행복하세요. 인사 한번 해줘. 손 하이파이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이파이브